펑커TV 펑커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PC 조립 영상입니다. 사양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i5-9400F 정품 하나 들어갔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B360 바뀌었고 모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12300의 제어폭을 지닌 3전 메모리 2개, 그래픽카드는 이제 라데온의 RX570 모델입니다. 블랙울프라는 모델이고요. XFX에서 만든, 제조사에서 만든 겁니다. 요거 장점은 8기가입니다. 8기가. 4기가도 괜찮지만 8기가도 나쁘진 않아요. RX570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저렴하지만 GTX 1050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라 풀 아크릴 블랙 모델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600W 파워입니다. 싱글 레일로 돼 있어서 85 플러스 인증받은 파워예요. 보증기간은 5년이 아니라 6년이네요. 6년. 보증기간 6년. 바로 조립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단아와 최저가로 해서 뭐 현금 최저가가 70만 3천원 나와요. 카드 최저가 같은 경우도 72만 9,950원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도 단아와 최저가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 겸사겸사 찍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요 정도 사양이면 뭐 배틀그라운드 권장 사양까지는 아니지만 한 좀 국민 옵션으로 돌리면 좀 괜찮게 프레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다가 1660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1060도 괜찮지만 1060 같은 경우는 이제 끝물이에요. 새 거를 사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1060 가격에서 한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1660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660 같은 경우는 1070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록 1070이 한 5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 1660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30만원 초중반대. 근데 이제 성능은 1070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당연히 1070하고 비교하면 20% 성능 저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거짐 1070급으로 성능 나오는 벤치값도 있으니까 가성비로는 1070이 좋긴 합니다. 항상 저는 첫째로 작업하는 게 CPU하고 CPU 쿨러 장착을 항상 먼저 합니다. 지금 또 벌크랑 정품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해외 병행 수입으로 구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시리얼 번호 검색해보시면 해외에서 수리는 가능해요. 다만 이제 좀 기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택배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다는 점. 근데 CPU는 거의 불량 안 나니까 국내 정품을 구입하시든 해외 병행 수입을 구입하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맡기면 됩니다. 근데 수리는 돼요. 국내에서만 보증 수리를 안 해줄 뿐이지 인텔 자체에서는 보증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편지 써 보내거나 택배로 보내시면 돼요. 메인보드 장착했으면 한쪽으로 빼놓으셔도 됩니다. 박스를 챙겨간다 하셔가지고 챙겨드릴 거예요. 아이오 패널을 장착해 줍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작아요. 메인보드 전원선을 이쪽으로 빼줘요. 빼준 상태에서 장착하고 그다음에 잠깐 당겨서 조립을 해주는 게 선정리에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게 드릴로 세게 막 박아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다 부다집니다. 응, 다 부다져. 항상 드릴로 하시긴, 드릴은 안 쓰시는 걸 지향하며 드릴 쓰시더라도 파워 조절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메모리 장착. 그리고 그래픽카드, 아니 뭐냐,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새로 구매하셨을 경우 요 스티커 같이 무조건 다 붙어 있어요. 삼성 빼놓고 이거 붙여 주셔야지 이제 결시가 돼요. 예, 붙여 주셔야지 보증 수리가 됩니다. 붙여 주셔야 보증 수리가 돼요. SSD를 장착해 줍니다. 파워 전원 꽂아주고요. 동봉되어 있는 SATA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뭐 대충 요 정도로 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나름 최대한 깔끔하게 했다고 하는데 뭐 만족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장착해 줍니다. 박스에 돈을 좀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약간 팬이 좀 그런 거 빼놓고는 뭐 나름 괜찮네요. 비닐은 고객님을 위해서 먼저 벗겨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거는 고객님이 직접 벗기시라고 놔둘게요. 이렇게 조립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쪽 후면 팬, 상단에는 팬이 없어요. 상단에 팬이 없고 전면 팬, 전면 시스템 팬. 지금 또 이제 장치를 잡는다고 몇 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바이오스의 장치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B360 박격포 모델 인텔 i5 9400F에 메모리 16기가 이렇게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하시고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 사양이면.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맞춰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다 가성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컴퓨터 만드는 부품 만드는 사람들도 장사치예요. 성능이 좋다는 것은 가격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PC를 사거나 무엇을 하실 때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나 항상 과한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꼭 사양에 맞춰서 금전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에 맞춰서만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아요.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것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합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PC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